Namo Amitabha Bolamo Vande Bodhalamo Dedeji Bodhalamo Amitabha Bolamo Vande Bodhalamo Dedeji Bodhalamo Amitabha Bolamo Vande Bodhalamo Dedeji Bodhalamo Vinma Ah.
상대선망 초고조비 불자 등종가 열명령가 차광요차 독송하겠습니다. 해와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말하나시시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게 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다섯 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가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소행승들이 여금각적이라기 욕망이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의 소행으로 성결이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소행승들이 여열에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논을 생기게 하고 알몰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올바른 만물 바른 깨달음 열반을 이끈다.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나라,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몰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올바른 남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소행승들이 여괴로움에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또 외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다섯 가지 존재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소행승들이여 괴로움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래이다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래 존재에 대한 갈래 비존재에 대한 갈래이다. 소행승들이여 괴로움에 전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도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소행승들이여 괴로움에 소멸로 이끄는 길에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여덟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세김, 올바른 집중이다. 소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다라고 예전에 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는 눈이 생겨났고 알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소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괴로움에 거룩한 진리는 상세
의 알려지 않나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운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에 거룩한 진리가 상세히 알려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능들이여 이와 같이 괴로움에 발생해 거룩한 진리는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의 운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기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괴로움의 도멸에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기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거룩한 진리다라고 예전에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거.
것이 괴로움에 소멸로 이끄는 일의 거룩한 진리는 닦여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기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암과 봄이 세번 올린 열두 가지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성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는 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암과 몸이 세번 걸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정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성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새는 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내 딸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암과 봄이 생겨났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성들 그런 세존의 말씀에 아니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다 공당야에게 무엇이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순수하고 때묻지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에 두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 위에 신들은 세종께서 바라나시시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에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땅 위에 신들의 소리를 듣고 내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도 세종께서 바라나시에 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내 위대한 왕들이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서른세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로 세종께서 바라나시지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소행가나 성직자나 신이
울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서른세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축복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로 세종에서 일어나시시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 신들이 낭만하는 이미나 세상에 어떤 멈출 수 없는 위협는 가르침에 노래 바퀴를 울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축복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만족을 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시시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소행가나 성직가나 신이랑 만나 하느님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 멈출 수 없는 위협는 가르침에 술에 바퀴를 울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만족을 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로 세존께서 바라나 시시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하느님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협는 가르침에 술에 바퀴를 불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정교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우리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로 세종께서 바라나시시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소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협는 가르침에 술에 바퀴를 불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우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세계의 신들로 세종께서 바라나시시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소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협는 가르침의 술에 바퀴를 울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이때 세종에서 감동어린 말로 이와 같이 권당하는 궁극적인 알물 얻었다라고 읊으셨다 궁극적인 알물 얻었다라고 읊으셨다 그래서 존자 권당냐는 악냐 권당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 깨등 일체 연심조 파리옥진한
나라 가닥 사바 옴 삼나라 정리는 남 부모 내리가 리다리 다타 알라야 남 부모 내리가 리다리 다타 나야 남 부모 내리다리 다타 나야 남 성유의 왕모 남모 성유의 왕모 남모 성유의 왕모 남 대자 대비고
백초 임중일미신조주 상관기천인 팽장석정강심수문사망령월고 Amen.
주께서 목탁에 맞추어서 큰절 세 번 하세요. 봉동의 요정 지요의 빵생